저는 안무가로 활동하고 있는 윤푸름이라고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린 나이는 아닐 수 있는데 여하튼 주목받았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좋으면서도 그 시기가 살짝 지났을 때 오는 그런 좀 뭐라 그럴까 나름의 고충과 숙제 그리고 주목받는 거에 대한 어떤 거품 부담 그런 것들도 살짝 있었거든요. 점점 생각이 안무자 진도 지휘 아래 작업을 하는 형태가 이제 변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같이 협업을 통해서 같이 공생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 그리고 또 무용수들의 언어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 또 같이 작업하는 파트너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제 이름 하에 진도 지휘하는 시스템이 아닌데 그것들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이제 콜렉티브 그룹을 좀 고민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기류 여자를 생각하면 굉장히 복합적인 것들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운이 좋고 그 작품도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기류 여자는 저한테 좀 아픈 작업이기도 해요. 이게 제가 이렇게 막 행복하기만 할때 만든 작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작업 경험이 없는 건 아닌데 안무가로서 혹은 어떤 작품으로서의 어떤 제가 추구하는 정체성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을 때였어요. 근데 왜 여자이냐라는 거에 있어서 많이 질문들을 해주시는데 제가 가진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고 또 그게 여성이었고 여성의 몸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 몸을 그리고 여성의 몸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었고, 그래서 삶 가운데 좀 다름에 대한 얘기를 어찌 보면은 그 당시에 끊임없이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굉장히 부담스러웠고, 그리고 그 작품이 그렇게까지 예쁨 받을지 몰랐어요. 공연이 끝나고 나서 많이 화두가 됐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뭘한 거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전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더 확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연이 끝난 후에 제가 공부했어요. 그리고 반성도 많이 했어요. 물론 뭐 주객이 전도되긴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큰또 계기도 됐죠. 예, 그래서 더 공부하게 되고, 근데 하면 할수록 더 무서웠어요. 불안하고. 근데 그 책임의 무게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작업이 지속할수록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안무가라고 지칭되는 것에 대한 무게감이 분명히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예술가로서, 작가로서 활동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더 많은 것들을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책임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기류의 여자가 이제 개인적인 어떤 고민에서 시작한 작품이라면 존재의 전위는 그 이후에 이제 기류의 여자가 주목받고 나서 더 제가 아까 공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더 본격적으로 작업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조금 더 가보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만든 게 이제 존재의 전이에요. 무용수 섭외를 처음으로 저보다 좀 연령대가 있는 선배님들을 섭외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 익숙한 문화는 아니었거든요. 정말로 순수하게 여성을 좀더 들여다보고 싶어서 김선미 선생님을 제가 정중하게 말씀을 드려서 선생님도 수락을 해주셔가지고 출연을 하셨죠. 그래서 공간 안에서 그 약자의 모습을 이 공간 안에 한 해 점처럼 되게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지금 생각하면. 선생님은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그 공연 보고서 막또더 어르신들한테 많이 혼나기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전 너무 아름다웠다고 생각하고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하죠. 정체성이라는 것도 계속 변화하고 진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 정체성이 맞는가에 대한 부분은 늘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무엇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대상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 늘 혼란스럽고 내가 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만들어가는 거고 늘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근데 그 안에서 늘 배우는 거죠. 작업이란 형태가 되게 다양하게 드러날 수 있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늘 약간 좀 비판이라기보다는 비판은 부정적이니까 좀 비평적인 시각을 수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사고가 확장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작업 지속 가능한 어떤 소재들, 그리고 이유가 되고 당위성이 되는 것 같아요. 네, 17cm 할 때만 해도 그때 되게 어찌 보면 그전 작업의 정점 많이 주목받았던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국립현대무용단 초청 안무가로 초청된다라는 게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너무 열심히 하려고 막 욕심을 냈던 것 같아요. 그 작업에 더 비웠어야 되는데 그러면 더 좋지 않았을까? 네. 그만큼의 이제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제가 완성되고 안 되고 이런 거를 떠나서 제 마음속에 행복하지 않았어요. 사회 안에서 어떤 인간의 관계성으로 바라보는 것도 더 이상 나에게 새로울 게 없다라는 생각이 17cm 작업하면서 굉장히 분명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공연이 끝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좀 휴식기를 가지면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싶었어요. 작업의 방향성을. 또 신체 이미지에 집중했고, 여성이 가진 몸, 그런 어떤 형태적인 것, 그런 것에 대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에 관심이 많았다면, 조금 더그 다음부터는 감각에 되게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지만, 장착하고 있는 감각이라는 건 가시적인 건 아니잖아요. 느끼는 거죠. 서로가 기억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마치 명확한 거인 양 판단되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분쟁이 생기고 그런 것들도 되게 재미있었고 그런 오류를 범한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소재가 됐던 것 같아요. 방법적으로 봤을 때 옛날에는 이제 무용수의 몸 이미지 바디로 만드는 무브먼트가 중점이었다면 이제 보다 작업을 하면서부터는 바닥에 테이핑이 이제 중점이었죠. 해외 관객들이 더 좋아해 주셨어요. 보다는. 그것도 그래서 약간 좀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작업이 조금 더 나아갈 수 있겠고 더 많이 사랑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타겟을 어디로, 그러니까 관객에 대한 대상을 내가 어떠한 대상으로 생각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작품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작품마다 어떤 관객이 봤으면 더 타겟인지가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직도 더 기회가 된다면 지속 가능한 작업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안무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은 아직도 유효해요. 네. 그러나 그 장르는 조금 또 벗어나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왜 무용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많이, 그렇다고 저의 어떤 모태, 베이스를 부정하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고, 무용을 너무 사랑하지만 그 무용이라는 단어 안에 담을 수 없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무용이 안무를 다 담을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은 생기는 것 같아요.